How are you? Good. This is a good looking Glock Gen 5 models. Yes. Would you explain? First of all, it's officially licensed Glock, and it's Gen 5 MOS system. Mm-hmm. And what's special about this gun is this is gas and CO2 compatible. Wow. You use both gas magazine and CO2 magazine on the same gun. Wow. That's a great idea. That is because CO2 power gives more pressure, so it can bring the slide with radar more quickly. So you can feel the hard kick. The blowback is really strong by CO2 magazine. However, gas magazine is still strong, but it's just if you get used to CO2 and you are no way back to the gas because this is. It's so good. Wow. Thank you. Yeah. 이것이 바로 스위스맛 기관단총입니다. 초콜릿보다 달콤 쌉싸름하다는 맞으면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그런 물건입니다. Like that. Yeah. Thank you. I think it's a double barrel of the Winchester 1894 Rebo Action. This Rebo Action is a technical version. Yeah, it's a really goo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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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코스터가 이거 관련 택티컬 스쿨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참. 근데 이거 보고 막 웃자고 만든 거 아니냐, 농담 아니냐. 근데 미국 사람 생각보다 진지하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어째서인가요? 일단 레버 액션은 어느 주에 가서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제일 자유로운 총기 종류 중에 하나예요.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이 세미 반자동은 참 까다롭거든요. 아, 매우 까다롭죠. 그리고 한창 그 숫자도 제한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특징에서 보자면은 이 레버 액션은 그렇게 규제가 심한 주에서도 살 수 있는 총인데 연사 능력은 꽤 좋은. 아, 그런 장점이 있다. 타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 레버 액션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19세기의 돌격 소총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당시로서는 정말 이게 장전도 빠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돌격 소총보다 휴대가 편해요. 튀어나와 있는 탄창도 없고 이 뭐라고 그러나 이 권총지잡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휴대하기에는 굉장히 편한 총입니다. 아,
그리고 위력이 또 적당해요. 얘네가 쓰는 게 1894 같은 3030이라고 한마디로 다 AK탄에 가까운 위력이 나오는 탄을 쓰는데 그 정도면은 뭐 개인 방어, 가정 방어부터 사슴 사냥까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의 무법자만 잡아뜨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 탄창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유지비가 싸고 유지비도 싸고 여러 가지 규제에서 피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택티컬한 거를 요즘 택티컬이라고 좀 그렇지만 사실 실용적으로도 이런 레일이 필요해진 게 요즘은 뭐 옵틱부터 뭐 손잡이 뭐 라이트 이런 총이라고 그런 거를 달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근데 그런 걸 달고 싶으면 결국은 레일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레일. 어떻게 보면 아니 왜 이 서부 시대 구닥다리 무슨 택티컬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은 쓰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나름 실용적으로 달고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렇게 디스코스타까지 나서서 그런 게 아니었군요. 물론 장난삼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하. 그러나 어느 정도 진지하게 이걸 사서 쓰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티컬 스쿨까지 만드는 거였군요. 예, 사실 레버 액션은 지금도 미국 시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는 총이에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어떻게든 확장성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 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하여간 꽤 재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